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계실 텐데요. 그들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말로 못 닿을 만큼 눈물과 아픔, 역경의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줄 오늘의 주인공, 역전의 명수 이영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예. 우리 대표님 편안하게 오셨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왔습니다. 우리 이영철 대표님, 예. 이름에서부터 어떤 그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길거리의 신화. 아, 길거리의 신화. 누가요? 제가요. 아, 예. 본인 입으로. 네. 아, 그다음에 22,000원의 신화. 아, 예. 모든 게 신화네요. 그렇죠. 네. 모든 이 창업자의 그런 어떤 신화. 예, 예. 아. 그런 어떤 신화. 그렇죠. 예. 야, 그 뭐 본인 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신화를 갖고 계십니다. 예. 예, 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길거리 음식의 원조시고 산 증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쉴 새 없이 청소에 열중하는 남자. 네, 저는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네, 저는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들. 놀기만 했어. 놀기만 했어. 책도 모이나 좀 보고 뭐 그러고 있죠. 손님과 허물 없이 가까운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골목길에서 희망을 꽃피우다. 스트리트 버거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은 돌아온 대학가의 명물 이영철 대표입니다. 직접 개발한 수제 버거를 통해 자수성가의 신화로 주목받았는데요. 한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폐업의 아픔까지 겪었던 그가 인생 2막의 도전에 나섰다고 하죠. 힘든 상황에서 우리 또 학생들이 돕겠다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그것도 크라우드펀딩도 이제 기부형을 통해서 영철 보고가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바로 재료 손질입니다. 버거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작은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선도죠. 신선한 재료, 또 두 번째가 청결. 그만큼 이제 모든 그 저희 음식에 들어가는 건 이제 신선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을 전하기 위한 청결은 필수. 허리 펼새도 없이 하루 종일 매장을 쓸고 또 닦는 모습입니다.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장에 나와서 일 열심히 하시고 먼저 나서서 하시려는 부분들이 본받고 싶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푸짐한 인심. 정겨운 미소와 넉넉한 입담이 바로 변함없이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죠. 이제 방학 즐겁게 잘 보냈고. 학기도 시작할 준비하고 뭐 책도 모이나 좀 보고 뭐 그러고 있죠. 오랜 시간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함께 희망을 싹트워왔는데요. 우리 좀 학생들한테는 큰형 같은 그런 존재감이 되고 싶은 게 나의 꿈이죠. 큰형의 마음으로 만드는 정성 가득 수제 버거. 작은 버거 안에는 지난 16년의 노하우와 학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내리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치킨 같은 경우는 진짜 치킨을 먹는 맛, 불고기는 진짜 불고기, 그래가지고 각 메뉴마다 되게 특색의 맛이 잘 느껴져서 좋아요. 쓰라린 실패를 딛고 힘찬 희망의 행진을 시작한 이영철 대표. 눈부신 다음 도전이 기다려지는데요. 많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 열정, 그런 어떤 하나의 모토와 기감이 되고 싶은 게 영철버거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은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 예. 예, 정말 뭐 아까 뭐 폐업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예, 예. 그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다가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네. 다시 여기 다시 재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창업하시는 그런 창업에 관심 있는 또 청년들한테 멀리의 목표보다는 네. 하나하나 다져가는 네. 그런 것도 소중함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조언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80개 매장까지 하셨으면 네. 야, 그러면 정말 정점까지 한번 찍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폐업까지 하셨으면 완전 밑으로 바닥도 한번 찍으셨고 네. 정말 인생 지하 20층 지하 20층까지 지하 찍어요. 20층까지 내려갔다가 예. 다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노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노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고기가 비싼 줄 알아요. 단순하게. 결국은 1년 통계로 따지면 야채가 비싼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직영점도 몇 개 내다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안암동 고대 앞에서 영철복을 하는 대표 이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 젊었을 때 열정과 기를 좀 불어 넣어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햄버거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예전 했던 일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막노동으로 몸을 다쳤고 또 몸을 다치다 보니 이렇게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늘 내 몸이 아프다 보니 남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남의 양에 차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노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노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11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산전수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점에 탁 니아카를 밀고 나갔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느껴왔던 고생이 고생이 아니었다는 걸 또 새삼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그 틀에서 거기에 맞춰가면 됐지만은 이 노점의 이 세상은 또 다르더라고. 너무나 이게 치열한 경쟁과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텃세와 이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정말 내 나름 산전수전이고 내 나름 참 고생을 했다라고 느꼈는데 이건 내가 고생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마치 정말 저를 범죄자 또 다른 인식을 보고 이게 느껴지는 그런 시선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게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걸 제가 32살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중국집 짜장면 집에도 있어봤고 레스토랑 주방에도 있어봤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살려서 이제 햄버거를 해봤습니다. 괜찮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일반 그런 어떤 동그란 햄버거를 팔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맛있다라고는 많이 오는데 늘 나가는 그 판매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그 재료 납품하는 친구가 아, 형 핫도그 소세지 같은 빵에다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서 응용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양배추와 돼지고기를 볶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신 먹으러 들어갈 때 제가 그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철판에다 막 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20, 30분 걸리잖아요. 식사 시간이. 또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밥을 먹고. 그때 제가 다 버려요. 그걸. 미리 버리고 또 볶아요. 이게 학생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이렇게 이만큼 볶았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또 볶는 거야. 그러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학생들이 하나하나 신기해서 사 먹는 게 이제 막 이 소문이 나서 장사가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우회대에서 대박이 나다 보니
이제 지휘에서 저를 가만 안 둡니다. 너무 나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난 게 고대 둥지를 틀었고요. 그때 햄버거 하나가 단돈 1,000원에 콜라가 무한 리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순간적으로 소문이 나서 하루에 이제 처음에 고대에서 할 때는 10개도 못 팔았던 게 이제 20개, 30개, 100개, 200개가 뭐 하루하루 차이 이렇게 모르게 막 자꾸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보고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영철보고가 언론에도 TV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가맹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술만 전수해주고 그냥 아무 비용 없이 했는데 이게 세상에 공짜라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기술 이전료나 이런 걸 받아가면서 전국에 제가 가맹점 80개를 거닐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제 나름대로는 철저한 심사와 철저한 그런 어떤 그런 토대로 해서 이제 80개 가맹점을 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가격대가 너무 싸다 보니까 많은 이 점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홀하게 대하더라고. 저는 이 제 제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때 당시에 가격대는 1,000원이지만 단 한 번도 이 1,000원이라는 그 가격이란 걸 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맹점주들은 그걸 가져가면 내가 이거 하나 팔면 얼마가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구조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고기 비중 얼마 넣고 야채 얼마 넣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꼭 바꿔서 넣어. 단순하게 고기가 비싼 줄 알아요. 단순하게. 결국은 1년 통계로 따지면 야채가 비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는데 놓쳐버리는 게 많다는 얘기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느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유망 프랜차이즈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전략을 이제 바꿨습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그때 그 트렌드가 웰빙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이제 고급화 전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직영점도 몇 개 내다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게 너무 동떨어지니까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외면도 받고 반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상당히 어렵게 이제 버티고 버틴 거죠. 제 능력에서는 최대한의 버티고 버텨서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모토나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게 저희 욕심이었고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작년 6월 30일 날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 그래서 술을 몇 잔 먹고 자는데 뭐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저를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술기운에 그래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참 잘 됐을 때 제가 장학금을 매년 2천만 원씩 5년을 냈었거든요. 고대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아저씨 매년 2천만 원씩 냈으니까 2천 명이 천 원씩만 해도 아저씨의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펀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어린 친구의 손을 잡고 제가 기부형 펀드를 해서 작년 12월 20일 날 17평짜리 2층이라는 데 다시 영철버거를 둥지를 틀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와주시고 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제가 그
6개월 만에 그 도움을 받아서 6개월 만에 다시 지금의 자리 120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늘 인생은 그런 어떤 부와 또 어떤 결과치의 어떤 내 인생의 패착이냐 실패냐를 많이 놓고 보는데,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도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에만 연연을 하고 어떤 부에만 집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제가 이 자리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늘 그들하고 같이 했고 그들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끔 해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꼭 멀리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가 안 간다면 내일이 안 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내 본분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본 바탕인 기본부터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창업을 꿈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내가 어떤 창업을 해서 잘할 것 같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부분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또한 제가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셔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짧죠? 예, 우리 대표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간의 많은 일들, 정말 15분 만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 그 과정들이 좀 짧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인간 승리잖아요. 예,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 뭐 하고 계셨나요? 작년 이맘때를 한 번만 되돌려 볼게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절망도 했지만 상당히 그런 어떤 자신감은 있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한 어떤 방법이든 다시 내가 노점으로 가서라도 나의 그런 어떤 가치를 일구겠다라는 그 신념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아이템인 버거를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공도 하셨고 그 아이템을 선정하신 이유가 굳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충분히 내가 어떤 패착했던 부분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건 버거는 나의 가장 그런 어떤 나를 있게 만들어준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다시 제기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반응들 두렵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런 어떤 흐름에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고 또한 실패는 했지만 당당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가 전략을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타겟은 학생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저가 전략을 펼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계속 어떤 대표님의 어떤 전략이 따로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개 보면 영철보고 오면은 기본을 먼저 하나를 드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제 박리담의 형태로 가고요. 또 매장에 와 보시면 새로운 메뉴가 고급스러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비싸고. 비싸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네. 굳이 저가 전략은 아니었네. 그러면요. 그러면은 수많은 젊은 또 학생 같은 우리 또 창업가 학생을 많이 대하시니까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강연도 하셨겠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좀 강조하고 싶고 비록 나의 이야기지만 이 말만큼은 좀 소중하게 새겨라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세상은 늘 우리가 태어나서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잘 이겨내려고 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잖아. 많이 배웠지, 좋은 환경에 자랐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 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다. 아,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 예.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중간중간 반말도 하시고. 예. 쓰잖아.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도 하시고. 예. 자, 그렇다면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 우리 대표님에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예. 앞으로 이제 사업이 또 잘 되면은 가맹점을 추가로 또 계속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모든 게 이제 저희가 코스트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보다는 저희가 이제 많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그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하나의 저의 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햄버거를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기를 원해서 꼭 프랜차이즈는 할 겁니다. 네, 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있어서 버거는 무엇일까요? 빛과 스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빛과 스승이요. 예. 네, 어떤 이유에서죠? 정말 영철버거를 통해서 저는 세상에 알려졌고요. 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 그런 어떤 인생사에서는 다 말을 못했지만 영철버거를 통해서 버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와 또 저의 자녀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었고 스승은 정말 저를 바른 길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저를 책찍하는 스승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고로 대표님에게 버거는 빛이었고 스승이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버거를 통해서 왕년에 또 빛도 좀 있으셨잖아요. 예. 어차피 철자 밑에 받침 하나 차인데 예, 예. 예,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본게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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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시는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젠틀하게, 멋있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인생관을 갖고 살고 싶어요. 네, 부끄럽지 않은 예. 프랜차이즈 점주님으로서 또 어떤 그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예.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예. 예, 뭐 그런 얘기셨습니다. 고대에 매장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이제는 고대로 유지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이대 앞에 매장을 하나 차렸다가 아,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접었거든요. 고대로. 고대로. 계속 대표님의 매장이 확장되고 예.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맛있는 건강한 버거를 예. 또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인생에 항상 밝은 햇살만이 내리치진 않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너무 큰 어려움에 좌절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분명히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눈물을 닦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온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제 스스로는 많이 좀 꺼내기를 많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만 또 그런 어떤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나 같은 어떤 삶도 이렇게 이겨내왔다.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의 각오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역전의 승부를 펼칠 시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